I've been on the road, I've been doing shows. Now we eating steak, remember sleeping on the floor. We're stealing at the gas station when the time's cold. In the kitchen, hot, still trying to flip it off the stove. Rocking fake J's, praying that nobody know. Watch him take my dog away, it was way too hard to stay composed. Fight to see the light of day, all this blood on my clothes.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모니터를 집에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싸고 기능도 많은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들로 구성된 금액까지 합리적인 그런 모니터가 정말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LG 모니터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이 모니터거든요. 전문가를 위한 LG전자 27인치 27UP850 모니터 제품입니다. 일단 모델명에서도 써있듯이 27인치 제품이고 4K를 지원을 합니다. 패널은 IPS 패널을 장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78도 광시야각을 지원을 합니다. 그냥 모니터 패널 중에선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비율은 16:9, 해상도는 3840, 2160까지 지원을 합니다. 색 표현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DCI P3 95%까지 지원을 하고요. 밝기는 400니트, 응답 속도는 5ms, 명암비는 1200:1, 주사율은 무난하게 60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스탠드를 포함해서 5.9kg이고요. 이 모니터 자체가 뭐 게이밍 아니면 전문가용 뭐 사진 편집, 영상 편집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HDR10을 지원을 하고 그 배사에서 인증한 디스플레이 HDR40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영상 전문가를 위해서 사용하기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영상 전문가를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색 보정을 위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여 영상, 그래픽, 사진 전문가에게 탁월한 작업 결과물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비로 직접 캘리브레이션을 맞춰봤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모니터를 구입하게 되면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니까 구입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생생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모드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블랙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다크맨 모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어두운 화면의 명암비를 높여 색감의 차이를 드러내요.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좀 더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액션 모드라고 해서 그래픽카드의 인풋 신호를 모니터 스케일러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서 인풋 렉이나 프레임 지연 없이 즉각적인 그런 게임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자체에 스피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W짜리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맥스 오디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풍부한 음질을 선사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용자 편의 기능들이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단자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기기 연결이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USB-C 최대 96W까지 충전이 가능한 그런 단자고요. 디스플레이 포트, HDMI, USB, 헤드폰 아웃 단자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높이에 맞는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개를 까딱까딱 할 수 있는 틸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높낮이 기능,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피벅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장시간 보게 되면 눈에 피로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눈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글자나 책을 볼 때 눈이 편안할 수 있도록 리더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피로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플리커 프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잘 구분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색약자 색 보정 기능이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장시간 동안 이 모니터를 시청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청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리고 기능도 이렇게 많은데 일단 성능 괜찮죠? 편리한 기능들 있죠? 장시간 시청하는 것도 뭐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들이 많다 보면 조작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LG 모니터 전용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물리 버튼으로 이런 기능들을 조작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우스로 간단하게 클릭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모든 게 갖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저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컴퓨터를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정쩡한 모니터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성비 좋은 LG 모니터 하나 두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니터를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할인과 뭐 구매 혜택, 리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구입하시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LG전자 27인치 276P850 모니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